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흡입 파는 유튜버 이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365 MC병원 김성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체형 관리와 맘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민 원장님을 모시고 맘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김성민 원장님께서는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맘스를 가장 많이 하신 원장님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받을 수는 셀수 없을 만큼 많이 하시고 또 무한맘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개발해서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맘스에 관해서 궁금한 거를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맘스란 무엇인가, 지방 흡입 수술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람스와 이제 지방흡입 수술의 큰 차이는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수면 마취를 안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압박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어요. 람스를 선택하실 때는 보통 이제 지방흡입 수술 하시는 게 수면 마취 하시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무섭다거나 회복 기간이 조금 짧아야 된다고 해서 압박복을 입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절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람스를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두번 마취를 해서 지방 추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처음에 이제 피부층에 작은 구멍을 내기 위해서 피부 마취를 하고, 여기 이 주사기에 작은 관을 연결해서 이제 지방을 추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 사이즈의 주사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이 바틀이 50cc로 보시면 되시는데, 가득 채우면 뭐 60cc까지 뽑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50cc와 60cc 사이에서 뽑게 되고, 무한람스 같은 경우는 이거 로한 10개 이상씩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전부터는 무한람스라는 것을 또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반 람스 같은 경우는 바틀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라서 이제 더 많이 지방량을 추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바틀만 딱 맞춰서 추출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불룩한 부분 위주로 라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추출하게 되고, 무한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틀을 정하지 않고 이제 가능한 많은 양을 추출하는 것인데, 이제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양, 그리고 람스 관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을 모두 다 뽑아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뽑을 수 있는 최대량을 뽑는다. 이게 무한람스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 람스에서 무한람스를 개발하게 되셨는데, 그래야 했던 큰 이유가 있나요? 이게 람스로 지방을 추출하다 보니까 처음에 핀셋 테스트로 이제 고객님을 어느 정도의 바틀을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 뽑다 보면 생각보다 뽑았을 때 많이 고객님의 피부층이 얇아지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뽑았는데도 얇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하시면서 고객님들께 한 바틀 더 하시죠, 두 바틀 더 하시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작을 하면 최대한의 라인을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게 무한람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가장 많이 뽑았던 고객님은 몇 바틀 정도 뽑았었나요? 하루에 복부 안면과 러브밴드를 진행하신 고객님이 있으신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60바틀 정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겠네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60바틀이면은 네. 제 생각으로는 람스로 이렇게 60바틀 뽑았던 분은 몸무게도 거의 100kg 정도 나가셨을 거고, 실제로 그분이 지방흡입을 했으면은 5000에서 6000cc 정도 나오셨을 분이에요. 근데 람스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흡입 뽑는 것까지는 뽑을 수 없고, 최대로 뽑아야 60바틀, 한 3000cc 정도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방흡입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8단계별로 비용 차이가 나는데, 무한람스도 그런 단계별로 차이가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이제 부위 자체도 조금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뽑아내야 할 지방량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도 더 많은 양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마다 이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고, 사이즈가 작으신 경우에는 또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억울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일반 람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면 거의 완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길게는 두 달까지 보시면 되시고 무한 람스는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보시면 되시는데 지방 흡입보다는 더 얇은 관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뽑아내는 양도 조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층의 손상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복되는데 지방 흡입보다는 조금 빠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시술에 비해서는 이제 기타 시술들은 지방을 추출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람스는 지방을 직접 추출하기 때문에 기타 시술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볼록한 부분 위주로 이제 지방을 뽑아내다 보니까 라인의 변화가 조금 더 느껴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느끼기에 효과가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저도 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보면은 수술 당일날부터 멍도 별로 안 들고 붓기도 없어서 고객님이 만족할 정도로 라인 나오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결과가 빨리 나왔다 뿐이지 나중에 두 달, 세 달 때 결과는 똑같아요. 이제 람스는 마찬가지로 수술에 비해서 붓기나 멍이나 손상 정도가 적으니까 좀 결과가 더 빨리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이제 고객님들이 결혼을 앞두시고 오시는 이제 예비 신부님들이 많이 계세요. 보통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이제 피팅 해보시고 난 뒤에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안 되고 안 돼서 이제 팔을 좀 뽑아야겠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고객님들이 많긴 한데 아쉬우신 거는 이제 대부분 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멍이 한 3, 4주 정도면 빠지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최소 두세 달 정도 오시면은 훨씬 좋으시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주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좀 아예 없는 시술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만한 정도고 중간중간에 안 아픈 부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이제 중년 한 40대 남성분이셨는데 용액을 처음에 넣을 때 아, 아파요 아파요 하시더니 바로 코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너무 깜짝 놀래서 아, 저도 지방흡입 수술할 때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데 고객님이 코를 잘 골면은 더 많이 안심이 돼요. 아, 이분이 문제없이 잘 주무시고 있구나.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도 있어요. 네. 김상민 원장님, 와이프도 올해부터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게 됐어요. 같이 이제 같은 의사분이셔가지고. 네. 안녕. 대구에 요새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힘들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고 이제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이제 한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밌게 잘 살도록 하자. 사랑해. 와이프도 제가 직접 그 팔 람스를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앞두고 했던 거라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 멍이 좀 오래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가가지고 하고 나서 멍이 없어질 때까지 굉장히 이제 구산이 엄청 오래. 그러면은 오늘은 람스의 대가이신 김성민 원장님을 모시고 람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